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총정리에 들어갑니다. 전체 기본에서도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훑었다면 이번 총정리에서는 아주 에키스 내용만 꼭 필요한 내용만 저와 같이 이론 다시 한번 풀고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젤드에서도 실전 문제까지 직접 풀어보면서 보다 더 실용적인 실전의 스킬을 좀 더 기르기 위한 강의를 오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무래도 문법 정리부터 파트부터 정리를 하고 꼭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생활영어 이렇게 어휘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중에 먼저 오늘은 품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품사는 모든 영어의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품사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확실히 이해하면은 아, 영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품사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같은 아이들이 영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뒤에가 사자를 시작하잖아요. 아, 뒤에가. 그래서 아, 품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명사는 여러분 이름 명자잖아요. 한문에. 그래서 모든 영어 이름을 그게 꼭 뭐 사람 이름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동물이든 그 어떤 것이 감정이든 심지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명사라고 부른다. 예를 들자면 Korea라는 나라이라가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은 특정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들이죠. 여러분 책을 book이라고 하고 또는 happiness, 행복 이런 감정의 이름까지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우리는 명사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뒤 앞에가 대자가 어떤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해서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명사를 영어라는 우리는 명사를 두 번 세 번 한 문장 안에 쓰거든요. 신디가 오늘 만났는데 신디 좋아 보이더라. 신디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우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명사를 두 번 세 번 절대로 반복하지 않아요. 귀찮은 걸 딱 싫어하는 그런 민족이라 그래서 그 명사를 두 번째 나올 때부터는 대명사로 바꾸어서 말을 한다. 반드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어에서 대명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여 쓰인다. 그래서 대명사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많이 보셨죠, 여러분? 뭐 I라든가 2인칭의 대명사 you라든가 1인칭, 2인칭 빼고 나머지 대명사 중에 남자를 칭하는 his, 복수를 칭하는 them. 또 이것도 여러분 격이 있잖아요. 뭐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또 뭐 mine 이런 건 소유 대명사를 말하죠. 내 것 이렇게. 또 those는 물건인데 복수의 물건, 다수. 사람도 지칭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명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어떤 것들을 언제 부르고 어떤 것들을 뭘 부르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본 강의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아주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기본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아 그래 이게 바로 대명사 이렇게 쓰는 거구나. 지금은 전체적으로 훑어드리기만 할 거예요. 왜? 말 그대로 총정리니까 이런 아이들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동은 움직일 동작을 말해요. 그래서 주어에 앞에 나온 주어에 동작 또는 때로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우리는 동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서 일단 움직임이 딱 느껴지는 건 우리가 쉬워 아 얘가 동사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하게 예를 들면 do 뭐 하다 go 가다 뭐 study 공부하다 이렇게 꼭 움직이지 않아도 여러분 러브 같은 애들 우리가 움직임을 뜻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감정의 상태를 말하죠. 이렇게 사랑한다 또는 미워한다 증오한다 hate까지 이렇게 주어의 동작 또는 때로는 상태까지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동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 형용사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 뭐를?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게 반드시 나와야지만 그것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는 요거는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면서 그 명사의 성질이라든가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 우리는 형용사라는 말을 부른다. 예를 들자면 어떤 명사가 커, big, 어떤 명사가 키가 커요, tall, 또는 어떤 명사가 행복해, happy, 또는 어떤 명사가 새거야, new, 새로워요, 또는 뭐 똑똑해, smart, 이렇게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하는 것들을 우리는 형용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